어머나. 멀찍이 떨어졌다. 아, 아버지 아저씨가. 형님, 아버지 같이 좀 와요. 아버지 지금 멀뚱만 떨었어. 아이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일찍 오셨네. 예, 저희 집 예.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 예, 예. 앉으십시오. 뭐. 예. 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예. 세상 어찌간 부자다. 아빠랑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대요. 아. 요 새끼. 아버님 표정.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비타민은 먹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비타민에 정말 진심이지. 어우 많이 드세요 비타민. 이것만 하루 여섯 개씩만 계속 먹으면 치매 안 걸려. 아, 우리 비타민 전도사. 네. 아무튼 저 비타민 드셨습니까? 비타민. 아, 비타민. 챙겨왔어요. 오. 비타민 챙겨왔죠. 비타민 캐리어가 따로 있네. 비타민 캐리어가 따로 있네. 아니, 뉴스에 나오고 난 뒤부터 네. 비타민 맨이 돼버렸어. 아. 조금만 더 얘기하면 광고 들을 것 같아. 아니 모르는 아줌마들이 자꾸 인사를 해. 예, 예. 뭐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십니까? 그러면 비타민. 그래서 오늘 단단히 챙겨왔어요. 얘가 수명이 6시간이야. 아. 그러니까 하루에 4번을 꼭 몸에 넣어줘야 돼. 이게 잘 몸에서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렇죠. 아버님 아니, 이런 건 공부를 하고 다니십니까? 원래 제가 비타민에 대한 연구를 예. 오래 했습니다. 아~ 웬만한 의사들만큼 압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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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또 얼굴도 의사상이세요. 아니, 비타민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예, 예. 무엇이든지 물어봐요. 비타민 의사. 저도 하루에 3번씩 먹었어요, 아버님. 저도 하루에 3번씩 먹었어요, 아버님. 예. 예, 3번씩. 1000mg. 하루 4번 먹어요. 아, 4번. 아, 4번. 제가 정말해요. 정말해야겠네. 6시간이니까. 24, 24. 24, 24. 나는 주머니에, 밥 먹을 때 먹으면 돼. 어디든 주머니에 이렇게 열면 비타민이 나와. 예, 아니 마술사입니까? 이렇게 쫙 나와. 요거는 아 그래, 요거는 단 끄고 노란 거는 단 끄고. 비타민 마술사. 오늘 드실 거는 내가 지금 좀 나눠 드려야 되겠어. 오늘 드실 거는 내가 지금 좀 나눠 드려야 되겠어. 아, 아버님. 감사합니다. 미니멈 하루 6천인데 나는 하루에 12,000 먹고 있어.